미국 대선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미국 대선이 진짜 이제 한 달도 안 남고, 네네네. 와, 11월 5일이면 이제 한 3주 남은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갑자기 또 트럼프 그 폴리마켓 가보니까 트럼프가 역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또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도 막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도 이제 매일 목도를 하고 있는 게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세해지고 펜실베니아도 소폭 우세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제 문제는 해리스가 약간 약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제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는 가치 철학이 우선이고 어떤 경제적 실리보다는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포용력이 크지, 사실상 디테일로 가면, 그리고 경제 정책으로 가면 이분은 좀 약간은 무서울 정도로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왜 정책은 본인의 그 가치 철학은 이건데 왜 이런 정책을 실시하지? 이런 식으로 조금 오히려 어려운 분이 될수 있다. 되게 좀 난해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해리스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포용주의적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고 다민족 포용주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요, 정책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해리스가 부통령 시절에 이런 정책을 뭐 10조 달러는 신재생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AI 관련돼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AI 서밋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선이잖아요. 그러면은 노인 계층, 그다음에 저소득 계층, 그다음에 흑인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다민족 유권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경제적으로 보장을 얼만큼 해줄지에 대한 수치, 뭐 아주 구체적인, 뭐 대통령 이제 행정부가 꾸려진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구체적인 수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가이드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리스는 문제는 그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책에 포커싱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 우선주의를 해서 이제 관세를 60% 이상 중국한테 매기고 이 관세를 갖다가 범용적으로 다른 나라한테도 더 매길 거다라는 엄포를 내놨고, 그만큼 잃어버린 어떤 이제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고 창출시키는데 분명히 기여를 할 거다라는 것에 미국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계산이 돼요.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포용주의적, 그리고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제 보완적으로 뭐 받아들이겠다는 정책을 했는데, 일자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정책을 얼마만큼 실시할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을 해서 얼마만큼 새로운 무역협정에서 미국이 유리하게끔 하겠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제 우리 인플루언서 스테판이나 이런 분들의 지지는 받아서 인기몰이는 했지만 마지막 타겟팅하는 그 세부 전략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바마도 지원하고 여러 이제 지원 세력들이 있는데 이분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 장벽이 생겨버린 듯한 느낌이고, 최근의 상황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샤이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위한 그 백인을 위한 트럼프로 완벽하게 이제 그 메커니즘이 전환이 됐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전에는 이제 흑인 계층들이나 이제 다민족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너무 싫고 무조건 이제 반대를 했지만, 이 트럼프는 지금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백인 우선주의, 백인 우선주의에서는 빠지지만 미국 우선주의에서는 사실 내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되면 네. 그 안에 있는 어쨌든 국민들도 다잘될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과 관련된 요소들을 충분히 개선시키겠구나.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업가들 입장에서도 봐도 사실 세율 인하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세율 인하를 이제 우리 본인이 외쳤던 15%까지 단번에 못했지만 21%까지 이제 해놨고, 그러면서 거의 10% 가까운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EPS가 그로스가 이제 점프업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레벨업을 그냥 일직선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회고적 그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해리스는 불명한 거예요. 바이든하고는 다르다고 했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별화가 지금 최근에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뭐 트럼프가 이제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박사님 나오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그럼 올라가면 뭐 미국 경제 주식 시장도 좀 괜찮고 비트코인 시장도 나름 괜찮고 뭐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고 해리스가 되시더라도 일단 대선이 끝난 직후에는 어느 정도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저기 가상화폐 시장 자체도 좀 들썩임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들이 다변화의 요소로서 비트코인을 편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산의 체계가 디지털 이제 우리 그 상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커머디티 쪽 디지털 커머디티다라는 특성은 분명히 가졌지만 문제는 이제 분권화되는 이제 통화 그러니까 화폐 체계를 겨냥한다는 측면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중앙화되는 세력들과 국가들이 더 많이 소유해서 오히려 중앙 권력화되는 경향성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또 투자의 대상으로서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횡보 추세인데 트럼프가 본인이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 관련되는 결제나 어떤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겠다 지지 발언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미국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의 시장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규제와 법규들을 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나온 이제 톤다운된 얘기를 보면 어느 정도 규제는 마련할 거다라고 트럼프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고 그러면 비트코인의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미 분권화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거래소가 이제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다음 정권 미국의 정권이 어떠한 정책들과 규제를 가져오는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추세상 사실상 이제 그 미국이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달리 봐야지 뭐 따로따로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이쪽이 디지털 달러의 그 압권력, 그 강도 그리고 그 지배력이 커질수록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그 영향력은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당장의 그 생각보다 그 속도가 디지털 달러에 대한 이제 그 도입이나 필요성 그 이미 베타 테스트는 끝났지만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그 의지를 표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자유로운 이제 세상이 되고 있죠. 근데 다만 규제는 새롭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가야 된다. 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강세를 만만하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고 판단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상당히 좋지만 리플에 갖고 있는 그 호환성이라든지 그 전송의 속도라든지 정확성, 그 다음에 오류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제 전송의 시스템들을 봤을 때 오히려 리플이 오히려 이 중앙 집권화되어 가고 있는 비트코인과 디지털 화폐 시장 속에서 리플이 오히려 나중에 더 그 가치를 크게 그 부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리플의 체계를 이 은행들의 전송 시스템하고 잘 접목을 하면요, 정말 정확하고 빠르게 전송이 되고 불확실성이 없고 받는 사람 수신자 송신자 입장에서 다 해피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만큼 리플이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역반향적으로 그 SEC나 이런 데서 자꾸 증권화 토큰을 가지고서 규제를 할 거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리플이 그런 강력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은 완만한 회복과 함께 그다음에 리플의 강력한 은행권에서의 도입결제나 미국계 은행에서의 실질적인 전송 시스템의 접목의 가능성이 훨씬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뭐 트럼프나 해리스나 누가 되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산업 섹터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인프라 쪽은 무조건 좋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빅테크나 이제 큰 성장 산업에 가리워져서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미국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항상 신규 인프라 투자는 2010년대 이후로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은 당의 어떤 이념의 철학에 관계없이 모두 다 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인프라 투자 정책은 새롭게 실시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인프라 투자 정책을 바이든이 1조 8천억 달러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 신재생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아마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아마 2조 달러 이상은 쓸 거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초창기 바이든 초창기 때 이제 코로나가 딱 바로 연결됐을 때였죠. 그때 전체 1년간의 예산이 6조 2천억 달러 정도 정부가 쓰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요. 그 금액이요,
최근에 이제 2분기 연율화된 금액을 보면 중앙정부의 이제 그 소비 관련된 지출 관련되는 규모를 연율화 규모로 보시면 6조 8천억 달러예요. 이제 거의 7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장기적으로 2조 달러 이상은 아마 인프라 투자에 쓸 거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화학산업은 꾸준히 지금 빅테크가 변동을 보여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바이오 산업입니다. 제가 뭐 경제 분야 담당자가 어떻게 바이오를 할까? 저도 물론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제약업계나 실제로 이제 그 바이오만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스터디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입장에서 제가 이제 목도한 사실을 보면 바이오 산업의 프레임이 사실은 이제 과거 직전, 코로나 직전의 10년과 지금의 이후의 10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ADC라든지 아니면은 이중항체라든지 아니면은 비만과 관련되는 거, 치매와 관련되는 거, 파킨슨 뇌질환 관련되는 CNS계열 이런 부문에 대해서 기술이 무엇이 있고 이 기술로 어떻게 암, 그 다음에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비만 어떻게 정복을 할 수 있는지 탐색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탐색의 기간에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임상도 늦어지고 굉장히 더뎌졌는데 그동안에 헬스케어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은 현금을 많이 누적을 해놨고 돈을 많이 벌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그동안 많이 쓰여졌고 많이 팔렸던 항암제라든지 많은 약들의 기술 특허가 만료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수요자, 그러니까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지만 암 관련된 환자들도 암의 질환이 더 독해지고 더 다양화되고 더 본질적으로 치료하기가 힘든 상황이 최근 몇 년 코로나 직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자들의 수요도 많아졌고 노령화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고령계층들이 갖고 있는 관절염이라든지 그다음에 불가피한 이제 회피 불가피한 치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공급자 이 미국의 바이오 이제 헬스케어 같은 많은 빅파마 기업들 입장에서 돈이 많이 쌓였는데 특허까지가 만료가 되니까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탐색을 했던 산업 중에 섹터 부문 중에 하나 의약 분야 중에 하나인 ADC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항암제와 항암주체계에서 ADC를 접목을 해서 타겟팅해서 그 중요 적시 부위에 탁 터트리면은 그 질환을 확실하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부작용 무조건 항암제를 맞이함으로써 좋은 것까지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부작용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이제 태동을 하면서 우리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ADC 이제 1등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관련되는 기업들한테도 계속 기술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니즈가 끝나지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수요자라고 하는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질환을 앓고 있거나 여러 가지 치매를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확보 이제는 기술을 수입해가지고 확보하는 전략에서 더 나가서 뭐냐면 아예 M&A를 해버리는데 그게 아직까지 한국으로는 오고 있지 않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M&A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벤처와 관련되는 바이오 벤처 그다음에 그 우리 기술을 갖고 있는 플랫폼 회사들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프리미엄 100% 이상을 주고서 M&A를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서 100% 가치를 줘버리면서까지 M&A를 하는 것은 뭐냐면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플랫폼화되는 기업들 보시면 ADC 있고 SC 제형 있고 그다음에 그 BBB 셔틀이라고 하는 뇌 투과 관련되는 이제 기술 치료 관련된 플랫폼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사실 미국에 그리고 현존하는 이제 그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기술력 을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따지는데 안전성 유효성을 구분해서 그 과학적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가 더 월등해요. 그런데 다만 물리적인 접근성 그다음에 우리나라라는 한국 기업이라는 가치 평가에서의 약간 그 항상 약세를 디스카운트를 보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본격적인 딜이 안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기술적으로는 이 손안에 꼽히는 이제 네다섯 개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 회사들보다 더 나은 상황인 거예요. 단적으로 지금
치매, 우리가 비만과 관련돼서는 지금 핫해지고 있잖아요. 핫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들어올 예정에 있고, 그런데 지금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제 레카네맵이라는 큰 이제 대거 약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매든 알츠하이머든 파킨슨이든 본격적인 치료가 아니라 더 이상 진행을 막는 정도에 있는데, 그러면 본격적인, 그러니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막는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인 치료를 하려면은 무엇이 관건인가, 그 기술을 보니까 저도 공부한 건데 뇌 투과예요. 뇌라는 것은 단백질 세포가 이 그물망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뭐 보호할 수 있도록 굉장히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데, 여기에 약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위너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력의 효과나 그게 잘못 들어가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게 미국에 있는 이제 큰 기업 중에 드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 평가는 제대로 못 받아요. 왜냐? 장기 10년 동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 자체의 믿음이나 투자의 분위기상 임상이 잘 되고 애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이런 굴곡과 역사적인 어떤 그 부끄러운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근데 미국 빅파마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서서히 기술 자체에 대한 유효성이나 안정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들어온 거죠. 즉 경제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00년 초반에 들으면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IT 버블, IT 산업의 부흥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빅테크 AI라는 이제 그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일고 있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계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실물질에 대한 AI 스크리닝, 그러니까 탐색이나 물질에 대한 이제 확보가 굉장히 용이해졌고, 그 용이함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플랫폼화에 되어 있는 회사들이 기술하고 합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계속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조인트에서 새로운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돼서 업그레이드 된 약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은 이제 태동기를 겪으면서,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5% 미만인데 이 비중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판도가 열려지고, 우리나라 산업에서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EV 배터리가 굉장히 부각이 됐지만, 사실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나 특별한 어떤 그 리딩, 정부 정책이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태동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플랫폼 바이오 플랫폼 회사들이 크게 부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 패러다임, 4년 5년 이상 갈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이런 플랫폼 회사들을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너무나 유효하고 효과성이 좋다라는 과학적 데이터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탐색하셔서 연구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서 미래 산업 먹거리로 그동안 반도체랑 2차 전지를 많이 언급했는데, 네네, 바이오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네, 바이오도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바이오 20년에서 이제는 태동기를 맞이하면서 전세적인 트렌드에서 그 기술의 그 오랫동안 연구했던 기업들이 이제서야 성과를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초입 시점에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 국가 정부 육성 산업에도 보니까 바이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까 정책에 좀 한계성이 있다는 게, 바이오가 사실 돈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신약 연구만나 임상이나, 근데 이제 대규모로 실시해서 몇백 명, 몇천 명 환자를 모아놓고 실시했는데, 이제 실패하면 드랍이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돈 날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은 너무 작아요. 그 원래 그 계획했던 금액보다 항상 정부 정책 지원 자금은 항상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가 되는 게, 한다, 우리는 약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뉴스 플레이로서 좋다 좋다 선전했지만 실제 과학적 데이터는 못 미쳤던, 약간의 거짓말이 섞였었던 기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정부가 됐든 기관들 입장에서도 사실 신뢰성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건, 10년 이상의 플랫폼 회사들, 그리고 자기 연구 성과물이 명확한 회사들,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뭐 이런.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도 이렇게 일본 경제,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미래 산업까지 이렇게 네. 중요한 부분들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끝으로 저희 웅달채평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남과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남하고 무조건 다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하가 다르되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치 철학이나 뷰가 명확하게 고추 서 있고 그것이 상황 상황에 맞춰서 항상 이제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때 본인의 투자 길 그리고 장기 투자의 길에서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의 믿음, 막연한 믿음, 그 다음에 본인이 보시는 여러 가지 정보, 노이즈로서 막 이 정도 정보를 다 섭렵하는 것보다 본인이 가치 철학을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봐야 돼? 산업은 어떻게 봐야 돼? 바이오산업 어떻게 봐야 돼? 그런 뷰를 스스로 이렇게 구축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결국에 장기 투자, 자기 믿음,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가격에 원했던 자산을 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듣는 일회성 정보나 그 노이즈성 정보들로만으로는 항상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뷰와 스스로의 많은 근거들을 공부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진익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